펜트하우스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 그거는 그 역할은 그 어떤 누구와도 뭐 비슷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동전을 딱 던졌을 때 햄버거? 짜장면? 네,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유튜브 독자 여러분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사연을 읽어보면서 또 제 얘기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은요. 저는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맡은 역할이 저와는 너무 다른 캐릭터라서 몰입하기 힘들더라고요. 배우님은 나와는 다른 캐릭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고 몰입하시나요? 팁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대학교에서도 연극 동아리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본을 정말 많이 읽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너무 다르다 저도 이제 펜트하우스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 그거는 그 역할은 그 어떤 누구와도 뭐 비슷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이 배역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나오는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역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해 아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팁이라고 하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서전을 좀 쓰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뭐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고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만났고 뭐 등등등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이 돼서까지 친구의 나이대를 하나하나 해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 하는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래 한 살 패스 기억 안 나? 두 살? 또 패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 유치원 때부터 늘 접근을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서전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를 이해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서전 킵. 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인생의 노잼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일상이 무기력함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소연 배우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노잼 시기. 네. 저한테도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상의 무기력함. 늘? 오늘도? 글쎄요, 무기력함이라기보다 좀 게으름? 저도 이런 고민을 늘 했었는데 요즘에 좀 실천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도 했던 건데 너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귀찮고 힘들고 이럴 때 어제는 예를 들어 10시에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9시 55분에 일어나보자 뭐 이런 아주 소소한 목표를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날 정말 9시 55분 혹은 그 전에 일어났다면 저는 목표를 이룬 거고 뭔가 성취감이 아주 작게나마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칭찬도 해주고 어제보단 나았네 뭐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좀 나아가다 보면 노잼 시기가 무기력함이 조금씩 덜해지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이랬을 때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향수를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목표의식이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친구랑 싸우게 될까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의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말주변이 워낙 없는 편이라 좀 정확한 뭐 의사표현을 할 때에 친구가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늘 그런 걸 좀 염려하고 그런 걸 전달해야 될 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저의 방법은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심장도 뛰고 말도 빨라지면서 또 말도 많아지면서 안 해도 될 말도 굳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손편지를 쓰다 보면 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굳이 안 해야 될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지울 수 있고 그걸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도 정리가 된 저의 마음도 잘 알아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손편지를 살짝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도 알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고요.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동전의 앞뒤 있잖아요. 앞면은 A, 뒷면은 B라고 했을 때 그걸 딱 던졌는데 뭔가 무의식 중에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본인의 진짜 마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가장 가깝게는 햄버거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동전을 딱 던졌을 때 햄버거? 짜장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주 소소하게나마나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미처 알지 못했던 내 깊숙한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좀 어렵네요. 제 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리끌레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좋고 유니크한 화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